바로 바이트댄스의 틱톡입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15초짜리 짧은 동영상 공유 앱으로서 Z세대를 공략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짧은 영상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뭐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서 그 글로벌 시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이 바이트댄스가 국내 시장에서는 또인으로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틱톡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90년대 말에 설립된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1세대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을 주로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지만 바이트댄스의 틱톡과 같은 2세대 중국 플랫폼들은 기획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다 힙하고 좀 더 스타일리시한 어떤 브랜드 전략이 필요했고 국내 브랜드인 또잉과 해외 브랜드인 틱톡을 분리하는 이런 듀얼 브랜드 전략을 구사했던 것입니다.